대변 전담드리고 제 장례 아나운서 우리 마리오 함께 자리 해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담드리고 장례 아나운서 김진영입니다. 마리오라는 애칭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온 김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이 일단 지난 시즌에 아주 멋진 성적을 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한심히 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팬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팀들이 생기는 게 지역으로 묶여서 팬들이 되기 때문에 꼴찌를 한다고 해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속상하셨겠지만 그래도 23시즌에 새로운 또 일들이 생길 거라고 믿고 우리가 또 축구에서 성적 외에도 그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다시 한번 또 많이 힘들었지만 또 한번 믿고 우리 전남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서 응원을 한다면 선수들이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식 오피셜 좀 개인적으로 누르었던 건 마리오 이지아 아나운서의 계획을 참 좋았는데 부산단독도 오늘 또 공식 오피셜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유건 선수, 태풍 이유건 선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배경음악도 깔아주시나요? 따라다단단. 아니요, 지금. 영상편지 배경음악. 영상편지 배경음악. 후건 선수, 올 시즌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그 팬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단어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넘겨받은 시즌 시작이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어깨에 짐도 많이 올려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그거 잘 이겨내고 올 시즌 우리 팬들에게 그리고 후건 선수 자신에게 성적으로 보답받고 보답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힘내시고 올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요수 아저씨 아시죠? 네. 한 번 질문하면 3분씩 들어옵니다. 편지 받은 데 6시간 걸렸어요. 역시, 저는 가리도 많이 잡네요. 제가 수줍음이 좀 많아가지고, 말을 길게 세우고.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오늘 좀 화끈한 런던 축구, 네. 유럽 축구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 이상환 감독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아무래도 이제, 성적 자체에 대한 압박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올 시즌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축구가 굉장히 성적과는 관계없이 재미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구라고 보였기 때문에 감독님 스타일대로 잘 밀고 나가셔서 그걸로 성적까지 낼 수 있으면 올 시즌 가장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최고의 주인공이 감독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담아서 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파이팅! 이것도 영상편지로 끌어드릴까요? 아니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이요? 진짜로 좋아서 세상에 살다가 인물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37년 만에 저희 할머니 친족 혈족들을 제외한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너무 감사한 느끼고 갑니다. 예. 저희는 이제 같이 친구인데, 유튜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네. 항상 우리 좀 해주셔요. 진짜, 진짜 잘 나왔어. 네네. 방송을 한번 해주시면. 네네. 정말. 다음에 미리 비비라도 좀 바르고. 저도 사람을 좀 기다려주세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2023 시즌 곧 개막할 거고요. 이제 우리 전남드래곤즈 김진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선수단하고 가까이서 많이 뵙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성장형으로 이 선수는 좀 포텐이 터질 것 같다. 선제력 빠를 것 같다는 선수가 있다면
부분도 있거든요. 말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축구를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좋아해서 자주 보고 하지만 축구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선수가 막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작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장성재 선수의 중거리 슛이 너무 오래 기억에 남았거든요. 중거리 슛 때렸는데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로 봤을 때 이제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기보단 제가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선수가 저는 장성재 선수. 이제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남에서 오래오래 남아주고 예, 전남을 위해서 포텐을 강제로라도 터뜨려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지난해 또 말씀드렸는데 골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질문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장성재 선수에게 영상 편지. 아. 장성재 선수. 올해 부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이호건 선수와 함께 주장단 잘 이끌어서 올해 진짜 포텐 좀 터뜨려 주십시오. 제발 이제 우리도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선수 하나가 터지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팀원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꼭 집은 우리 장성재 선수 올해는 포텐 딱 터뜨려가지고 딱 10골 10도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화이팅! 진짜 편하게 지금 방송을. 아, 그래요? 편집도 한 시간 안 돼서 끝났어요. 아, 진짜요? 우리 네. 요소 아저씨는 6시간 걸렸어요. 아, 왜 굳이? 요소 아저씨,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주시면 팬들에게 인사 붙여서 내보내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5년째 시즌을 5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스타일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나 혹은 좀 언짢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예, 아직 많이 배우고 아직 많이 성장할 길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남 드래곤즈의 성적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무한규TV 해달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무한규TV가 이기가 돼야 됩니다. 아. 무한규TV 컨텐츠, 첫 컨텐츠로 이기가 되는 날까지 해서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셋.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용TV. 구독과 좋아요는 용TV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그대에게 타파니 4만원 아, 나도 고베 가고 싶다.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협찬해주신 전남 드래곤즈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팬이신 사장님과 사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줌바동 카페 모먼트에서 저희 영상 촬영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팬 여러분, 모먼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세요.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전남 드래곤즈 장래 아나운서 아리오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담 드래곤즈 파이팅!